경기 스포츠팀의 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나갑니다의 지나가 아닌 다른 분을 한번 깜짝 게스트로 섭외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오늘 굉장히 컬러풀한 옷을 입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다른 거 말고 먼저 받아주시고요. 이거 받고 시작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 뭐 하는데요? 이거 전달 받았으니까 저한테 뭐 시키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 지수님의 일상을 소개를 할 건데 네네. 지수님 직접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모셨습니다. 일단 한번 입장하실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 여기가 아프리카 TV 경기장 입구인데 나중에 그 오프라인 경기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쪽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열체크부터 하고 QR코드도 찍고 예. 그 경기를 하면서 스케치 영상으로만 보셨을 텐데 예, 여러분들 들어가시죠. 2022 BWS 페이지 1 위클 파이널 일주일 1차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박세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신정민, 김주선, 해설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우와. 훌륭합니다. 기둥이 있고요. 와. 스크린 크기 보세요. 야. 오프라인 경기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안쪽에 앉으셔가지고 예, 저거까지 보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따라오시죠. 예, 여기가 가정 장비들이 있고요. 아, 이게 진미지 카메라도 크게 하나가 있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약간 트랜스포머 보는 듯한 그런 문양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경도 보여드릴게요. 아, 나중에 직접 직관 오시게 되면은 그 미용에 놀라실 거예요. 여기 뭐 기둥에도 이 LED가 다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PWS 운영하시는 그 운영진분들 일하시는 공간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인터뷰에 또 고생을 해주시는 아나운서분들이 여기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서서 김지 아나운서, 이현경 아나운서가 이쪽에 사죠. 지수님 이거 조명 받으니까 얼굴이 확 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예. 지금은 되게 초췌하거든요. 좀 이따가 변신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 좋아요. 변신 타임 궁금합니다. 네. 여기 가서 이제 중계석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중계를 하는 그곳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앉아서 보면은 그 크로마키 스크린이 또 있고요. 네, 여기는 뭐 맵 화면이라든지 작가님들이 전달해 주시는 그런 별도의 모니터고요. 게임 화면이 나오는 커다란 스크린.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채팅창을 볼 수 있는 그런 곳들. 그러면 준비할 때 채팅창 그냥 계속 맨날 보시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저 채팅창, 메인 채팅창 보고 네. 네, 모바일 폰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 채팅창을 다 보고 있어요. 어쩐지 소통 왕이시더라. 아, 근데 네. 10분 딜레이라서 저희가 네. 이제 미래를 계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중계를 하기 전에 꽃단장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완전 그지꼴인데 여기 마법사 분들이 계세요. 잠시만요. 마법사님들, 하이요. 아, 예. 저희 메인 코디네이터 실장님이신 우리 유주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볼까요? 아, 왜 나를? 하이. 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그냥 뽑지 말라고. 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마법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여기. 우리 PWS의 또 다른 여신, 이현경 아나운서와,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제가 더 느끼는. 그러면 약간 낮은 산맥. 낮은 산맥. 하지만 에베레스트 정상을 노리는 야망에 가득한. 자, 김인주 아나운서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마법을 받으셨는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 몇 개월 만에 봤죠? 사적으로요? 공적으로요?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나요, 저희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자, 이제 나가. 네, 제가 마법을 받을 차례라서요. 제가 옷 갈아입는데 계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거짓골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우리 마법사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를 잘 봐주세요. 그래도 멋있어요.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주세요. 지나갑니다. 제가 많이 봤었는데 우리 네. 진아님의 평소 무서운데? 느낌과는 여러분들 네. 정반대입니다. 아, 정말요? 왜요? 지금 텐션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40% 더 가는 그런 지나가 가식이라는 걸까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민선 가식 이런 것들. 네.
오늘 지나갑니다. 제가 낱낱이 털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중계에 그러면 도착하시고 나서 보통 뭔가 하시는 일들의 스텝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도착해서 메이크업을 받고 보통 이제 중계하는 그 형들에게 물어봐서 마실 걸 사러 갑니다. 네. 정민이 형은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우리 상현이 형님은 보통 탄산이 들어가 있는 라임 종류의 모히또. 네, 무알콜 모히또입니다, 여기. 아, 지준이 뭐 갑자기 굉장히 환해지셨어요, 안색이? 장난 저거, 아니에요? 저게 지나갑니다의 위선과 과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진짜 그러게요. 오늘 촬영? 네. 지저보이님 팔로우 하고 있어요. 아, BTS 느낌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형 오늘 뭘로 드시겠어요? 뭘로 드시겠어요? 항상 먹던 걸로? 모히또로 가겠습니다. 맞죠? 그렇네요. 네. 그 마법사님 이제 오늘 더 애쓰셔야겠어요. BTS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아유, 다 저기... 거짓말이 안 나오네? 제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BTS 노래가 들어가 있고 항상 애국하시는 모습에 저는 항상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아유. 대한민국 BTS 화이팅! 네, 아미 화이팅! 네. 나 못하겠어 이런 거. 못하는 줄 알았다. 못하겠어 이런 거. 보통 제 자리는 가운데는 이제 캐스터님 그리고 이쪽 자리는 저보다 선배 그 해설님이 앉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저스티스랑 할 땐 제가 저쪽에 앉고 저스티스가 이쪽에 앉고 뭐 이런 식입니다. 아, 오른쪽이 선배 자리, 왼쪽이 선배 자리인 거예요? 보통 이제 상수라고 해서 네. 예, 그 해설 경력이 저보다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네. 제 왼쪽에 앉고 뭐 저 궁금하겠습니다. 비노랑 저스티스가 같이 하면 그럼 누가 저기 앉아야 되죠? 그러면은 해설 경력으로 따지면은 저스티스가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러면 이거 나이랑 상관없는 건가요? 그쵸.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우리 저희는 지수를 믿고 준비 중에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오고 그치? 기가 막히지? 지수 프린터 하나 사줘야겠는데요? 지수 잉크젯 쓰네? 야 형이 오케이. 레이저 사줄게. 네 생일날 레이저 사줄게. 야 바로 보내줄게 레이저로. 생일 지났잖아요. 내가 너 생일날 뭐 보냈네? 형 뭐 이제 그 어디 뭐 뷔페 가자고 하셨어. 가자 진짜 가자. 저기 타이로 가자. 야 진짜 이거는 프린터가 너무 최신이라 안경 쓰고 봐야 되겠네. 죄송해요 형 이거 제가 포커스가 제가 음영 제가 빨간색을 너무 진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레이저로 레이저 이거 하나 딱 했어. 딱 이게 집에 나올 때 봤어요. 나올 때 봤고. 근데 형 이거 자세히 보면 보여요. 아 잘 보인다니까? 네. 아 지수가 뽑았는데 눈이 맞춰야지. 뭘 맞춰? 눈이 맞춰야지. 나 진짜 멋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매번 뭔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보면은 포커싱 잡을 때 왜냐면 펍지는 도금 하나 위치 하나 이게 우리가 정보들이 네. 통일화돼야 이제 부를 때도 똑같이 부르고 하니까 그런 공문학과 출신답게 네. 한글로 굉장히 네. 잘 정리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해외 워낙에 이제 중국어 뭐 베트남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 다 알았죠? 알아듣죠. 알아듣지. 네. 태국어 이런 거는 네. 듣는 거네 말은 못하는데 이 사람의 닉네임을 되게 잘 알아서 그거 보면서 아 역시 진정한 소울이다. 아 진짜. 진짜 무조건 믿고 주말간 진행되는 위클리 파이널 가장 먼저 시청 인증 이벤트가 있습니다. 치열했던 예선을 뚫고 상위권으로 올라온 팀들 어떤 경기 펼치지 궁금한데 그 열기 죽이러 가실 준비 모두 되셨나요? 바로 만나러 가보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유지였습니다. 자! 가자! 아! 아니요. 아, 갑자기 사자우로 왔어요. 멋있잖아. 역시! 아, 네. 야! 가자! 페이지 1 위클 파이널 일주일 1차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이 박세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신정민, 김주선, 해설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망의 위클리 파이널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오늘 대결을 통해서 어느 팀이 최정상에 올라가게 될지 여러 팀들이 실력 발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빵할 정도로. 귀하에서 조심해야 돼요. 아, 저 혼자서 혼자 참겠는데요. 쉔쉔쉔쉔. 오, 근데 위치만 보시면 사이드로 딱구. 딱구 시트리게. 딱 걸렸어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최종 마무리 정리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님! 아 예.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오늘 중계 무사히 잘 마치셨죠? 아 예,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직 안 끝난 게 있거든요. 어떤? 저희 콘텐츠 지수. 아 예. 네, 지수 갑니다. 아, 예. 마무리 내주셔야죠. 아, 여러분들 오늘 그 PWS 위클리 파이널 1주차 첫날이었는데 아 진짜 EM택 슈퍼매치가 너무나도 폭발적인 경기력. 그쵸. 네, 기복이 아예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제 가슴속에 진짜 감동적인 그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줬고 마지막 매치 그리고 담엄기아도 이에 질세라 네. 로키 선수가 슈퍼플레이를 막 칼을 막 그러니까요. 다 잡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아 PWS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많은 입소문과 많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와 그럼 내일도 이거 기대해봐도 되는 분인가요? 아, 그럼 EM택 슈퍼매치가 네. 우승을 한다고 하면 팬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내일 네. 직접 직관으로 예, 여러분들께서 누가 우승자가 될지 그걸 한번 점심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혹시 누구를 예상하고 계신지 저는 살짝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약간 그 아이돌 인디 핑크 소트에서 컬러풀 그 해설 소트로 돌아오신 지수보이니. 네, 저는 옷을 안 사요. 그냥 커피 크래프톤에서 계속해서 옷을 보내줘서 그걸로 사계절을 나고 있고요. 네, 오늘 네, 지나갑니다. 또 이제 해설자의 삶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